안녕하세요. 수련남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23년 개묘년 토끼해 대박 나는 띠 중에 넘버원입니다. 예, 완전 넘버원입니다. 온갖 식복을 다 타고난 넘버원 띠, 돼지띠입니다. 예, 돼지띠분들 귀를 확 여시고, 예, 이 영상을 유심히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띠를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띠를 봤을 때 공통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하고 맞지 않다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요것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돼지띠 분들, 예, 원래 가지고 나온 사주 자체가 먹을 복, 입을 복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항상 일합니다. 돼지가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부작, 사부작, 경상도 말로. 예, 소소하게 잘 움직이시고 굉장히 편하지 않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애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거는 꼭 하고, 자기가 또 얻어야 될 거는 꼭도 없고, 예,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무모함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소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무모한 면도 있고요. 도전정신도 강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23년 행운년에는 정말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으셨던 것들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먼저 29세 을에선 분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9수이긴 하지만은 이동수, 예,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직장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도요, 굉장히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예, 잘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부터 해서 많이 좀 다져가시면은, 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아니죠. 해운년, 예, 23년도부터는 잘 해나가시면은, 그한 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예, 23년도의 운기를 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도 잘 되실 수가 있는 그런 운들이 있고요. 특히 공무원 시험에 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나라 갈록을 먹는,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분들이 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쌓아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변화에 의해서 또 새로운 발돋움을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고속도로처럼 쭉 그렇게 길이 열려 있으니까 곧 참조하셔가지고 주춤하지 마시고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1살 계승 분들입니다. 금전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금전운이 굉장히 좋다고 들어와 있고요. 멀리 나가 있는 것도 다시 걷어들인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뭐 멀리 나가 있던 가족들과 또 화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보면은 멀리 나가 있던 남편이 또 돌아오는 경우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연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멀리 나가 있던 연인들도, 예, 다시.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인연들도, 예상치 못했던 인연들도 다시 들어와서 그분들로 인해서 또 금전이, 또 재물이 그렇게 불어날 수 있는 격이라고 하니, 예,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리고 53세 신혜생 분들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띠별로, 나이별로 해서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띠에도 나이별로 해서 다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53세 이 신혜생 분들이 돼지 중에서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예. 지금까지 분명히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또뭐 불려갈 것도 불려가시고 했는데, 올해는 좀 나갈 일들이 조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나갈 일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주별로 다 틀리긴 한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올, 근데 내후년 23년도가 한 해가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또 개개인마다 더다 틀리니까는, 요것도 저희 같은 선생님들과 잘 의논을 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해서, 안 좋은 것들을 조금 막아가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 기회생 분들이요, 운성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운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손해도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금액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매매라든지 그런 거좀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 본 만큼 크게 한 덩어리로서 들어온다는 그런 운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내가 꼭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면은, 또 이쪽에서는 조금 내가 또 크게 갈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차후 멀리 내다보면은 요거보다 좀 더하게
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77세 정혜생 분들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거 있잖아요. 가지고 계셨던 거,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땅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오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크게는 없더라도 소소하게, 예, 그렇게 받아가실 수 있는 운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던 거잘 지키시면서,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갖다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